충북에서 첫 더불어민주당 탈당 공개 선언이 나왔습니다. 추가 탈당 움직임은 아직 미미하지만 선거구 결정 이후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김영일 기자입니다. 변재일 의원과 새정치 민주연합 충북도당을 창당했던 신원관 공동위원장이 탈당했습니다. 내년 총선에서 청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당장 변재일 의원, 이종윤 전 청원 군수와 야권 내 다자 구도가 형성되게 됐습니다. 어떤 당의 요구나 부름이 있다면 마땅히 저도 총선에 임해야 되겠죠. 고향이 오창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원 구쪽으로. 첫 탈당자가 나왔지만 후속 탈당이 거론되는 도내 인사는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일부 지방의원과 당원 정도. 김한길 의원계로 분류되는 변재일 의원도 아직은 탈당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. 범 야권의 대통합이라는 것을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현 시점에서는 탈당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. 문제는 당내 주요 인사들의 탈당 여부와 함께 앞으로의 정치 일정. 선거구가 정해지면 공천을 둘러싸고 좀 더 현실적인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정된 현역의원 20% 물갈이 발표도 큰 변수입니다. 공천 결과에 따라 추가 탈당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년 총선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